대회 폭소클럽. 국내 최고의 스탠드업 코미디쇼 폭소클럽이 오늘 밤 당신의 따뜻한 연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클럽 시작합니다. 와, 폭소클럽에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또 연인들끼리 오셔서 사랑이 정말 넘치는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막 따뜻한 온기가 많이 느껴져요. 사랑이 넘치는 스튜디오. 자, 오늘 모실 게스트, 정말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저 어렸을 때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Every shalalala, every... 아시죠, 이 노래? 이 라디오로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아, 이런 목소리를 가진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뻐서. 근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카펜터스, 목수, yesterday, 어제, once more, 한 번 더. 목수, 어제, 한 번 더,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들은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이 목소리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여자랑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금 오셨네요. 이수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수영 씨. 안녕하세요. 손을 주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해야 되니까 손을 주셔야 돼요, 손을. 손? 예, 이쪽 손. 네, 주신. 저를 굉장히 피하시고. 아니,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손을 주셔야 돼요. 자, 손을 주시고. 자, 스타에게. 아니, 이렇게? 아니. 아, 예. 네, 개그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스타에게 물어봅니다. 아. 시시 콜콜. 예. 자, 수영 씨. 네. 네, 앉아주시고요. 아, 시시 콜콜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 아, 진실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다가 책에다 손 올려주시고요. 네. 자, 선서합니다. 나 이수영은 왜 이렇게 벌벌 떠? 네. 긴장돼서. 나 이수영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실의 책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네. 꼭 진실만을 말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전화번호. 아셨습니까? 예. 아, 여기 색인이 네. 돼 있어가지고요. 네. 예. 저희들이 직접 준비한 전화번호부 책입니다. 네. 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영 씨가 모라디오 뽐내기 대회 1등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때 뽐내기 대회 나가서 네. 뭘 뽐냈습니까? 노래를 했죠. 아, 역시 네. 뽐내기 대회에서 노래로 네. 뽐을 냈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했었죠? 그때 유재하 선배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곡 불렀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 이 노래 경상도 버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아를 놔둬. 저는 전라도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전라도 버전. 네. 어떻게 하요. 네. 저 팬이에요. 박진영 씨 팬이라서. 아,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개그만 선수들입니다. 네. 네. 아, 이상형 중에 좋아하는 스타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네. 조목조목. 키 큰 남자 좋아합니까? 네. 좋아요. 유머러스한 남자 좋아하나요? 네. 그 뭔가 이렇게 특기를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나요? 있으면 좋죠. 좋아요. 굵은 목소리가 나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나요? 남자답게. 네, 네. 정말 고마워. 귀여운 남자 좋아하나요? 귀여운 남자? 네. 아,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수영아.
아, 약간 민감한 질문인데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냉철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성형수술 했습니까? 아니요. 네, 했으면 이 얼굴은 아니겠죠. 일단 제 치아부터 뜯어 고쳤을 거예요, 저는. 어때서요? 치아 구조가 뭐가 어때서요? 저도... 어머. 굉장히 이뻐요. 제 치아도요, 네. 무가 갈려요. 네. 아, 갈아봤습니까? 네. 아니, 그, 집에서 보는데, 저 치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집에서 한번 갈아봤는데,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가 많이 상했어요.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 무는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를 갈 때, 아, 무를 갈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앞니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무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무에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와 내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지를 무와 지경이라고 하죠. 자, 이게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냥 즉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네. 키스해봤습니까? 했다고 말하지 마, 했다고 말하지 마, 했다고 말하지 마. 키스해봤습니까? 당연히 해봤죠. 언제였습니까? 스무 살 때. 어디서였습니까? 뭐 공원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 놈이 누구야? 그래요? 아, 네. 그럼 그분하고는 지금 이제 만나지 않는 상태고? 네. 그래요? 네. 그분 그래도 그 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절 이렇게 뻥 차고 갔어요? 아, 남자분이? 네. 수영 씨를? 네. 그래요? 그 가슴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저 남정네를 꼭 나중에 그 훌륭하게 돼가지고 보란듯이 예? 보여줘야겠다. 지금 뭐 후회하겠죠, 뭐. 예. 안 한 말고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자. 야! 한마디. 못했구나! 아, 지금서부터 이수영 씨하고 저 준영이하고 서로에게 요즘은 컴퓨터 시대니까 메일을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매일 그대와. 음악 주세요. 매일 그대와. 혹시 이거는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코너 문이 활짝 열리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럼요. 한 번 더 이렇게 음악 주세요. 매일 그대와. 아니, 한 다음에 나는 굉장히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좋아요. 네. 자, 지금부터 메일을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메일을 네. 네. 자판에다 쓰세요. 네. 여기 자판 있잖아요. 안 보여요? 못 써요. 토마스 컴퓨터에 이렇게. 네, 있어요. 저 이렇게 네. 해요. 이렇게. 자, 메일을 보내야지. 자, 메일 그대요. 아,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그녀 수영에게 메일을 보내야지. 수영이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아프다가도 수영의 목소리만 들으면 다 나아요. 아, 이 가을밤 나는 듣고 싶다. 수영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노래가 듣고 싶다. 노래가 짧다. 길게 듣고 싶다. 가슴이 저려, 가슴이 저려. 근데 왜 수영이는 늘 발라드만 부를까? 수영이가 좀 밝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아, 트로트가 듣고 싶다.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그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인데 내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런 노래야.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이 노래가 듣고 싶다. 박수치면 할지도 모르는데. 박수치면 할지도 모르는데. 이 소리 너무 작아요. 박수치면 할지도 모르는데.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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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라. 사실 그 동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요?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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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시작.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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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라. 네. 우리 수영이는 참 착하다. 음악 주세요. 매일 그대와 진영이는 큰 키에 멋진 눈매 건장한 체격 누드만 입술 늘 여자들을 사로잡는 그런 외모는 아니지만 준영이가 좋다. 준영이가 날 위해 웃겨주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오늘은 어떤 걸로 내 스트레스를 풀어줄까? 준비한 게 없다. 준영이는 그래도 항상 준비하고 다닌다. 아마 춤이라도 추겠지. 춤이라면 이런 춤이 단데. 첫 번째는 갈갈이 댄스, 두 번째는 이 댄스. 됐다, 그만해라. 준영이는 개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할 것 같다. 노래는 내가 잘하지. 라라라를 준비했다. 해봐. 내 방식대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라라의 부분은 좋은 영화가 나오면 이 부분을 내 나름대로 준비했다니까. 좋은 영화가 나오면 에이, 같이 보러 가야지. 아, 오늘은 수영이와 함께 학교 다닐 때 같이 했던 연극이 생각난다. 연극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지. 나는 로미오, 수영이는 줄리엣을 했었다. 아, 음악 나오는구나. 줄리엣. 그대와 함께 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살아서 뭘 하겠어. 당신을 사랑해. 로미오. 그대가 진정 내 로미오인가요? 사랑해요, 로미오. 다음 대사는 질문이다. 로미오 줄리엣에게 키스하는. 나도 질문이 있다. 줄리엣 로미오의 밤을 세게 때린다. 왜 때려요? 내 남자친구가 아니네. 하나 둘. 와, 이수영 씨 진짜 멋있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영 씨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우리 수영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박준영의 게스트 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영 생각입니다. 한 점만. 네, 바르게 살자예요. 뭐. 이 말만 들으시면 다들 웃으시는데 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쟨 어디서 좀 싸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가수가 되기 이전에는 사실 집안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손길들이 쉽게 뻗쳐지는 것 같아요. 또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오기가 생겨서 아,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면서 뛰쳐나가고 싶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의 가족들과 또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 또 많은 선후배들 나에 의해서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관을 바르게 살자로 정한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분명히 바르게 살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닥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만든 것에 의해서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텐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데라는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아주 나쁜 길로 빠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르게 정도를 걸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수영 씨였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폭소클럽에 와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각양각층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흉내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벌써 웃는 거 보니까 하춘아 신복기 씨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방송국을 막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춘아 씨가 오시는 거예요. 오, 얼마나 반가워요. 흉내냈던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대뜸, 너 레퍼토리 좀 바꿔! 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추억의 개그가 됐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하기도 좀 민망한 그 뭐 미안합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또 그리고 옆대요? 의외로 많네요. 그래서 그 레퍼토리를 이제 바꾸라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선생님 저 사실 그 참 아이디어 짠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레퍼토리라는 게 바꾸는 것도 그렇고 유행을 하는 게 아니 네? 나 신곡 나왔잖니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곰곰이 생각할 때 하춘아 시웅이는 아무래도 아리랑 동동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데 무슨 신곡을 연습을 하라고 그럴까? 이건 아니 선생님 그런데 CD는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받아서 방송에 나와서 진짜 한번 해봤었어요. 사람들은 그 짧은 세월 사랑하다 미워 아무도 안 웃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걸 했겠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런 계기로 하춘아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 친구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잖아 얼마나 고맙니? 그런 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사람들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젊은 사람으로 튑니다. 여러분 그 세 명의 요정 SES 아시죠? 그중에서 제가 만난 바다 얘기를 할까 합니다. 흉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춘아 씨, 윤복희 씨 같은 흉내를 내서 극찬 내지는 칭찬을 받은 흉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비난을 받는 흉내도 있더라고요. 바다 흉내를 이렇게 냈는데 인터넷에 어우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더라 한 두 줄 있고 재미없네, 재수없네, 바다 언니 얼굴에 먹칠을 하네 막 이런 게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떴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바다 양 흉내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하는 흉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인트로 부분 보여드릴게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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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 이걸 했어요. 지금도 제가 탄력을 약간 받잖아요. 나름대로 방송에서 재밌으니까 탄력을 받은 거예요. 꿈을 모아서 알죠. 그 왜 태국 같은 데 가서 뮤직비디오 찍었던 거. 슈, 유진 양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흐물흐물 하면 바다 양 이제 중간에서. 지르르르 뜨르르 지르르르 뜨르르 우야 오늘 인터넷에 또 뜰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바다양한테 허락 받고 하는 겁니다. 네. 바다양에 이어서 또 제가 만난 사람들 바로 여러분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보아양. 보아양 직접 정말 여러분 다 만나보고 싶으시죠? 근데 화근이 됐던 게 보아양 흉내를 내면서 또 인터넷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뭐 누구 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바다 하지 말라고 그만큼 했더니 아직 정신 못 차렸냐 이제 보아하냐? 그때 그 문제의 그 성대 모창 모사 그게 뭐였냐면 넘버원 아시죠 여러분들? 손이 없이 나 따라오며 비춘 건 파이널 그러면서 또 너무너무 똑같아서 또 했어요 막 One, two, 이제 나르지가 않죠 Two, two, 숙녀라고 됐으면 좋 하지만 언젠가 누나도 여자가 돼 있겠죠 오늘 또 용 근데 여러분 이 흉내를 냈던 사람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목소리라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얼굴, 생김새, 느낌 그런 게 모두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만약에 그 예쁜 배우의 고소영 씨 있잖아요. 정말 목소리도 예쁘고 연기도 참 잘하시는데 When I fall over 장미꽃 백송이요
받는 분은 참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받는 분은 참 좋겠다 할 때 그 목소리가 양인 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 백송이요. 받는 분은 좋겠다. 야, 받는 사람 너 이름이 뭐야? 어? 너 이름이 그 모양이야? 이런 목소리가 되면 참 어색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 목소리는 다 그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만의 우러나는 그 목소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만난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관찰하는 묘한 습관이 있거든요. 앞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 이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2002 뉴 시커먼. 아침부터 배가 아파 병원에 갔었어. 오랜만에 병원에 간 사람이 많았어. 진찰실이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던 거야. 어머, 애가 곧 나오겠어요. 빨리 2층으로 가봐요. 산부인과 2층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참아왔던 치질 때문에 병원에 갔었어. 그럴 때마다 느껴오는 고통과 슬픔. 진찰실이 어딘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갔던 간호사 이렇게 말했던 거야. 오, 꼬마 너무너무 귀엽다. 꼬마야,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반갑습니다. 요즘 보니까 나를 그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옷도 똑같이 입고 말이야. 모자도 쓰고. 근데 우연히 그 채널을 돌리다가 봤어요. 봤더니만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여러분들 그 내 호가 뭔지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 호는 뭐냐면은 돌이에요, 돌. 왜 돌이냐? 돌 때의 정신 연령이 그대로다 이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집값 문제로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값이 내려가지고 재개발 안 해준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아파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파트 이런 거에 우호하지 마요. 자, 이 아파트, 이 말에는 태생적으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왜냐? 아파트를 한국말로 쓰면 아파트야. 아파트.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아파트에 역경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이란? 집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우스라고 그래요, 하우스.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도 역시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왜냐? How? 어떻게? SE. 세를 마련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이런 단어가 다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이 집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닭과 달팽이와 책이 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뭐냐? 달팽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달팽이 집 있죠. 닭은 닭똥집이 있어. 그러면 책은 뭐냐? 책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고개를 이렇게 하고 봐요? 이 책에는 뭐냐? 책은 전집이라고 자기만의 집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집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0평 아파트를 말이에요. 40평 아파트를 점이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40평 아파트를 1년 내에 장만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40평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한테 장가를 가면 되는 거야. 장가를. 두 번째는 잘 상의해야 돼.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1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말이에요, 옆집이 평수가 큰 집을 골라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집에 사람이 무조건 잘 때 말이에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벽을 조금씩 민다 이거야. 외국에 나가서는 절대 밀면 안 돼요. 외국에는,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집을 지면 말이에요, 후대 영원히 남을 만큼 지는데, 우리 한국 벽은 얇아서 밀려간다 이거예요. 어떤 집은 찢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1년 내에 40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의 철학을 강의하셨습니다. 너무 많으면 말이에요, 욕심이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과감하게 집을 세 채나 포기했다 이거야. 그건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아집과 고집과 생태집을 버렸다 이거야. 이게 자, 오늘 공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보여드릴 마술의 주제는요, 바로 고정관념을 깨자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죠? 네, 그걸 깨고 살자 이거죠. 마술사가 바로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깨는 게 바로 마술사의 직업입니다. 네, 만약에 제 손에 뭔가 물건이 있다, 근데 없애잖아요. 네, 그게 바로 고정관념 깨는 거죠.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바로 카드 마술인데요. 아, 바로 매트릭스라는 마술입니다. 매트릭스라는 뜻은요, 카드와 동전을 하는 건데요, 동전 막 이동하고 막 이런 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네. 그렇다 이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진짜 매트릭스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신기하세요? 자, 어쨌든 하나. 아, 한 분을 모실까 하는데요. 네, 앞에 계신 분. 네,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나오세요. 네. 네, 마술에는 언제 등장하냐? 마술사와 미녀. 고정관념 깨세요. 고정관념 깨세요. 네, 우선 카드 받으세요. 네, 마음대로 카드 섞어주세요. 평소 습관대로. 역시 평소 습관대로. 네, 계속 섞으세요. 계속 섞으세요. 네, 섞는 동안 저는 다른 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요, 카드가 있고요. 네, 카드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비슨 코리아. 좋습니다. 자, 아무거나 한 점만 고르시겠어요? 네. 나. 고르세요, 아무거나. 네. 아니, 아무거나 고르세요, 아무거나. 고르신 다음에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저 불드러운 카메라 있죠? 네, 비춰주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도 다 확인하십시오. 네, 칠 모여?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됐어요? 좋습니다. 카드 위에 더 올려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정한 마술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제 카드는 한 번 더 섞어요. 숨 펴보시고요. 네, 잠깐만 갖고 계세요. 제가 풍선을 가져왔는데요. 풍선이요. 풍선 소리예요. 네. 검석색 풍선입니다.
볼링공 아니에요, 풍선. 네,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풍선인데요. 네. 네. 아, 장난이에요, 네, 좋습니다. 아, 풍선인데, 아,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네. 붙었어요. 마술입니다. 풍선을요. 실을 태워야겠죠? 네. 선택한 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마술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어서요. 여자분께서 다시 한번 쭉 지나갈 때가 찍어보세요. 나무나 좋습니다. 카드 보시고요. 나 다 보세요. 네. 왜요? 왜요? 이게 왜요? 이게 놀라워요? 팔클로바 처음 봐요? 네. 팔클로바죠? 그리고 위에다 살짝 눕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마술사의 비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손이 무척 빠릅니다. 잘 보세요. 에이씨! 끝났습니다. 네? 바로 그렇죠. 손등에 이렇게 카드 숨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숨긴 겁니다. 네. 숨기고 카드 이렇게 섞고 중요한 건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삐져나오면 잘 섞으세요. 네. 손 작으신 분들 작은 카드 보세요. 아니면 자르세요, 카드를. 네, 좋습니다. 손, 네. 준비해보시고 이렇게 주는 거죠. 제가 검은색 풍선을 준비했죠. 그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명 풍선을 준비했어요. 보이시라고 투명 풍선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고정관념이냐? 당연히 이 카드는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다음엔요, 라이터를 꺼내세요. 붙이면 마술을, 놀라지 마세요. 오늘 예상된 결과잖아요. 마술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정관념을 깬다면 좀 더 큰 세상이 열릴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술사 이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술사 이은결 씨의 마술의 특징이 뭐든지 없애는 데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은결 씨한테 뭐든지 잘 없애니까 혹시 부인도 없앨 수 있냐고. 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꼴불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꼴불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남자들이 꼴불견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도 없으면서 허리춤에 차키 꽂고 다니는 남자들. 경차에다가 V6 붙여 갖고 다니는 남자들 있죠. 목욕탕 가면은 남자들 꼴불견들이 많아요. 빨개 벗고 바가지 비고 탕 바닥에서 잠자는 사람들. 냉탕 이쪽에 온탕 가운데 난간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어. 어떤 사람 냉탕 계단 비고 자. 큰일 납니다. 이거 턱 돌아갑니다 이거. 어? 그리고 팬티 꼬질꼬질한 거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목욕탕에서 팬티 벗을 때 어떻게 벗는지 아세요? 바지랑 팬티랑 동시에 벗잖아. 그리고 지가 좀 자신 있다고 왜 목욕탕 들어올 때 재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왜 문을 손으로 안 열어 이런 사람들 발로 열어 이러고
정말 꼴보기네. 그리고 자신 없으면 자신 없는 대로 그냥 다리지. 뭘 그걸 부끄럽다고 바가지 가리고. 아니 그런 걸 왜 바가지로 가립니까? 그런 건 비누깍 뚜껑으로 가려도 돼. 응? 여자들도 꼴보기 있죠. 어느 여자가 그 담배 골초인데 시아버지랑 밥 먹다가 걸렸대요. 고추 먹고 씨를 이렇게 털은 거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머 내 정신 좀 봐. 된장에 비벼 꺼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인하고 이제 싸우고 이제 집을 나섰어요. 아 정말 미치겠네 정말. 이 부인인지 왼수인지 알 수가 없네 정말. 막 나오는데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장례 행렬이 정말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앞에는 관이 지나가고 뒤로는 웬 중년 남자가 상복을 딱 입고 커다란 개 있죠. 도베르만 사냥개 송아지 많은 거 그걸 딱 끌고 지나가고 그 뒤로는 사복 입은 남자가 한 200명이 지나가는 거야. 뒤를 딱 쫓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갖고 선생님 저기 장례 행렬이 좀 이상한데 영화 촬영하시나요? 아니 무슨 영화 촬영입니까? 제 집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모님께서 평소에 저 개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왜요? 아니 장례식장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요? 이 개가 우리 마누라를 물어 죽였어. 벌써 세 명째요. 결혼 3주년 파티만 되면 그냥 우리에서 나와갖고 물어 죽였어. 참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부인하고 싸웠던 게 생각이 나거든. 선생님 저 장례 끝난 다음에 개 좀 한 3일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줄 서시오. 이 사람들이 다 개 빌리러 온 사람들이야. 세상에는 너무 꼴불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3H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H, Honesty, Humanism, Humor. 유머의 H는 묵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서인석이었습니다. 이정섭의 보고 싶은 비디오. 뭐, 안녕하세요, 이정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비디오는요, 이 공포 영화 에어리언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무섭죠. 뭐 내용은 뻔합니다. 에어리언을 죽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요. 그래도 영화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왠지 가슴에 이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헬프미죠. 그리고 이 영화는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 보시면서요 이정섭의 보고 싶은 비디오 마치겠습니다. In the darkness, he's come back to you. His name, the Aryan. Suspense, and thriller, and erotic. Oh. 한석규의 가고 싶은 곳.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엔 귤을 좋아하는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 미녀를 사로잡고 싶을 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귤 100개요. 다 먹어주실 거죠? 간혹 제주 해변을 걸으시다가 갑자기 무장공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땐 놀라지 마십시오. 십중팔구 해녀입니다. 한라산을 등반할 때도 간혹 산신령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땐 그냥 지나치십시오. 십중팔구 미친놈입니다. 한석규의 가고 싶은 곳
제주도였습니다. 연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I'd rather be a hamster than a snake.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연예인이 아닙니다. 개그맨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과학 강사 장하나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강사 장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몸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러 나왔는데요. 지난주 강의하고서 방송 나가고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강사 맞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정말 강사 맞습니다. 과학상식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는 남녀 연인들이 이 자리 꽉 메워주셨는데요. 남자하고 여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생식기관 아닙니까? 남성의 생식세포를 정자라 하고 여성의 생식세포를 난자라고 할 때 정자, 난자 여러 가지에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론 생김새도 다르고 하지만요. 정자하고 난자, 바로 개수에서 반이하게 다른데요. 물론 남자분들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쏟아부을 때 3억에서 5억 개의 정자를 쏟아붓습니다. 억단이라 이 말이지요. 그에 비해서 난자는 단 한 개, 언니 하나, 한 개의 난자를 라는 합니다. 이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난자 하나인데 정자 3억 개다, 5억 개다. 그러면 정자들끼리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하겠어요. 이때 가장 뺀질뺀질하고 가장 날렵한 정자가 난자의 머리, 난자의 막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자의 머리가 터집니다. 정자 머리 터지면서 효소 분비되고 효소 분비돼서 난자의 막이 용해되면요. 바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을 하는데요. 여기까지의 과정을 수정이라고 해요. 이 수정 과정을 우리의 연애 생활에 비유를 한다면요. 수정 이후부터 임신 기간은 쭉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자가 적극적이었나요? No. 정자가 적극적이었어. 난자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왕대숭입니다. 사실 정자가 머리를 갖다 댈 때 있죠? 훅 빨아들이는 건 난자거든요. 우리 여자들도 아가씨일 때는 내숭이 필수 아닙니까? 근데 결혼만 해서 아줌마 돼보세요. 얼마나 180도 바뀝니까? 뭐 정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정자도 180도 바뀌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남자들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는 내 너랑 결혼만 하면 네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마 이래놓고서 결혼해보세요. 물 가져와라, 재털이 가져와라, 별별 잡신부름 다 시킨다고요.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며요. 그러면 기껏 사다 주는 게 고무장갑 아닙니까? 자, 정자는 한술 더 뜹니다. 이때까지는 적극적이었던 정자, 분명히 난자하고 만나면서부터 태도가 휙 바뀐다고요. 무슨 말이냐? 무의도식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정자 난자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만나면 하나의 개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세포 분열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영양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영양분을 정자는 하나도 안 보태요. 바로 난자가 모두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정자는 그냥 빈몸 딸랑 오는 것이지요. 여자분들 억울하세요? 정자가 난자 등친 것 같으세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연의 섭리인 것을. 이렇게 해서 여자 배가 불러오고 열 달이 지나면 네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인데요. 여기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셨거든요. 요즘 취업난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도 용기를 가지세요. 왜? 우리는 모두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났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몸 소중하고 건강하게 사용합시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장하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걸 봐도 얼마나 집에 안에 뼈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지나 믿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개그맨을 데뷔하고 나서 사실 바보 연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 바보 얘기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요즘처럼 진짜 똑똑하고 남 사기치고 그런 이 삭막한 세상에 정말 이 바보처럼 순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디 가든지 정말 저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바보 연기 참 좋아갖고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거울 보고 학교만 갔다 오면 거울 딱 놓고 안나왔대요. 띠리리리리. 이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밥상 갖다 놓다가 제가 안나왔대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어이구 애라고 하나 난 게 어떻게 저런 놈을 낳나. 그러더니 요즘에는 제가 안녕하세요 이걸 벌어다 드리니까 요즘에는 매사 껑껑 챙겨냐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예 좀 덮고 알아 좀 이렇게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이 연기를 갖다 하게 된 동기도 사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경양식이라고 처음 그 레스토랑 같은데 그런데 가보는 게 소호냐. 근데 저희 누님이 그런 데 가서 뭘 먹어야 되니까 돈가스를 먹어 돈가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맛있다라고 가가지고 이제 그 외출에서 언니가 딱 오길래 돈가스 딱 그랬더니 셋을 시켜갔건데 그때 포크하고 칼을 갖다 나이프를 갖다 주는데 사용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 명에서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왜 돈가스 보면 밑에 상추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한 명이 내 친구가 상추를 탁탁 털더니 그걸 비비더라고. 비비더니 상추 탁 싸가지고 그걸 먹더라고. 아줌마 여기 상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부실하니까 제 매니저를 만났는데 어떤 매니저 만났냐 말 더듬는 매니저를 만났어. 난 처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더듬는지 몰랐어. 저희 집에 전화하는데 저 심형래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받았고 여보세요? 누구야? 아 누구야? 그러고 탁 끊었어요. 그니까 전화 걸 때도 미리 준비하는 거. 심형래를 바꿔주세요. 심형래 바꿔주세요. 탁 걸어갖고 끝에 거 하나 남겨놓고 탁 놓으면서 심형래 바꿔주세요 했는데 신호가 안 간 거야. 같이 이 바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유럽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유럽에는 어떤 연기가 있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 외국의 연기자들은 뭐 찰리 채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슨 하나의 영웅 아니에요. 바보 연기자가 아니에요. 옹이야, 옹.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어? 귀족으로 다 칭해주는데 우리는 바보 연기만 하면 옹이 아니라 옴으로 생각해, 옴.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유럽을 가게 됐는데 우리 먹는 것만큼은 진짜 죽이는 걸 먹읍시다. 그래갖고 그 제일 좋은 호텔, 그 레스토랑 나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웨이터들이 한 이 수건 탁 이거 음악 쫙 깔고 그래서 거기서 둘이 딱 앉아갖고 메뉴 플리스. 그 메뉴 갖다 주더라고요. 그 메뉴 보니까 전부 이태리 말로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 가격을 보니까 위에 4만 리라짜리가 있어. 그때 당시 4만 원짜리 우리나라 돈 한 2만 5천 원 돼요. 2만 5천 원짜리 한번 먹어봅시다. I want you. 딱 그랬더니 우리 매니저가
뭐냐? 나 이거 시켰어요. 미투.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다 간섭 기다리는데 30분이 돼도 음식을 안 갖다 줘.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안 갖다 주냐 그랬더니 나보러 저 부를까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뭐 시키면 그냥 빨리 갖다 달라고 그냥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한 시간을 둘이서 기다렸어요. 담배 한 갑을 다 펴서 이제 내 식당이 끝나가. 그래가지고 왜 다 불렀지? 우리 거 왜 안 갖다 주냐니까 우리 거 뷔페에 갖다 먹는 거. 아 아무튼 여기 오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성인들이 마음껏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자기 나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바보같이 살지만 이 달라이 라마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고통이 길다. 그렇지만 승리는 한다.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시면 성공하십니다. 고맙습니다.